어떻게 받는 거예요? 콜은 그냥 되게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된다? 그걸 알아볼 방법이 없대. 엄청나게 간단하고 아마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차를 분열하시고 내가 실제로 일을 하려고 봤을 때 네. 뭐야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쉬워요. 근데 어디서 알아보는 데가 없어. 야, 알아볼 필요도 없고요. 자. 갑자기 제가 네. 트럭을 그 용달 번호판을 사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백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고는 싶어요. 네. 경기도 시행해 놓으셨죠? 네. 네. 백지예요. 아예 백지라 뭘 어떻게 해야 뭐 콜 받는 것도 모르고 아예 몰라요. 네. 아예 모르는데 직장생활을 못 하겠어요. 전에 다닌 직장에서 차가 하루에 한 10대 정도 왔어요. 물류회사인데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하라고 그래요. 네. 얼마 전까지 다녔는데 그만두고 네. 다 하라고 그래요. 근데 가서 물어보면 된대요. 네. 그 소개를 여기를 시켜주다.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상담하러 오는 길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내가 전에 다닌 회사가 네. 아니 여전히 다니는 회사 말고 전에 내가 이제 원래 한 20년 넘게 다니는 회사가 일본 회사인데 공항에서 그 물건을 픽업해서 그 회사로 오는 부품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작은 건데 네. 그 일을 아마 일을 하다가 콜을 일을 하다가 내년 초반경에는 그 일을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윈바디 네. 그 차가 필요해요. 거기는 무조건 윈바디가 네. 필요하답니다. 네. 윙바디가 필요해서 네. 윙바디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윙바디를 사가지고 일반 이렇게 그 콜을 영업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상관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카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자, 윙바디 말고 뒤에 이렇게 1톤차에 탑이 하나 있잖아요. 네. 탑에 있어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네. 하는 거 그거잖아요. 네. 그거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탑도 안 실려져 있는 그냥 적재함만 있는 예, 예, 예. 적재만 그냥 트럭. 그냥 트럭. 그게 카고예요? 예, 그게 카고인데 대중적으로 콜바디 하시는 분들은 카고나 윙바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카고나 윙바디. 예. 1톤 윙바디도 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콜 하시다가 그 회사 것도 하실 것 같으면은 예. 예. 어차피 윙바디밖에 안 된다면. 예, 예. 예, 그러면 윙바디. 이건 그걸 해야 돼. 비싼 예. 부품이야.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네, 그래서 윙바디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네. 콜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콜은 그냥 되게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된다? 콜을 알아볼 방법이 없대. 엄청나게 간단하고 아마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차를 분열하시고 내가 실제로 딱 일을 하려고 봤을 때 네. 뭐야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쉬워요. 근데 어디서 알아보는 데가 없어. 야, 알아볼 필요도 없고요. 자, 내가 콜 회사는 예.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역별로도 예. 많고 예, 있더라고요. 네, 많아요. 자, 예. 그러면은 가장 유명한 콜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게 전국 24시 콜이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무조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예, 예. 근데 그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요거 콜 한 개만 갖고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 아, 24콜 저 예. 하나면요? 네, 네. 그럼 돼요? 돼요. 충분하죠. 예. 왜냐면 콜이 여러 개라고 해서 예. 이 콜마다 다 일이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어차피 한 콜에 다 몰려 있어요. 네. 몰려 있고. 근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100%는 아니니까, 나중에 조금 내가, 이 화물차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한두 개 정도 추가시키는 거예요. 콜을.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죠. 대충. 네. 왜 그러냐면, 직장생활 못 하겠어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몰라. 전혀 제로 베이스예요. 네.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많이 오죠. 네.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콜을 더 추가를 시키는 거고 처음에 요 하나만 깔고 예. 시작을 하시는 건데 예. 나중에 추가적으로 깔 수 있는 이 콜들은 예. 뭐 아무거나 까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6개월,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자주 가는 지역이 생기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예. 자주 가는 회사도 생겨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콜도 달라요. 자, 그러면은 항상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하다 보면은
그 콜 기사들 모였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가서 아, 이 지역은 어떤 콜이 낫냐, 저 지역은 어떤 콜이 낫냐, 아. 네, 이런 거 물어봐서 나중에 하나씩 더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그럼요. 이렇게 네, 네. 아. 처음에 누구 하나만 하시는 거고. 네. 자, 요 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차랑 너가 다 사서 다 끝났어요. 내가 차를 다 받았어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차를 다 받았으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사업자 등록증은 노란 넘버 달린 차가 나와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화물은. 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저기 뭐야, 핸드폰에서 어플 까는 거 있잖아요. 네, 어플 까는 플레이스테어, 거. 플레이, 네, 그런 거? 네, 네, 플레이스토어. 네. 아, 지금 사업자가 있어야 사용합니까?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가입을 해야 되니까. 네,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가입비가 또 있죠, 이거. 어, 가입비가 있을 텐데요. 예. 많지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으면 나중에 여기다가 예. 전화를 하셔서 예. 가입을 하시면 되는 간단해요. 내가 이제 사업자를 받으면 네. 내 거 해가지고 네. 아. 전화해서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도 예. 당연히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아, 예. 네. 화물 어떻게 잡냐, 잡는 예, 방법, 예. 콜 사용하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예, 예. 콜도 되게 단순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아, 그럼 다, 그것까지 다 했다. 예. 일 잡는 거는 내가, 내 현재 위치에서, 이 어플 들어가면 내 현재 위치에서 몇 킬로까지 잡을 수, 잡는 걸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30킬로, 30킬로, 50킬로, 50킬로. 이 안에 있는 콜들이 다 뜨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네.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는 출발지, 도착지, 예. 요금, 그럼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잡아서 가시면 되는 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차는 네. 내가 준비 오면은 바로 나한테 맞는 걸 해줄 수 있고 여기 급이 돼 있는가요? 저희가 차 그러면? 엄청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보니까 많이 사놓은 것 같은데 차 회사. 네.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내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가 세 대라 주차장에 차도 못 세우고 자동차 한 대를 팔아야 되는데.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봐야 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